뜻이 맞을 것 같군. 이 유비가 함께하겠습니다. 호호, 유비 목소리. 좋은 눈빛을 가지고 있군. 그대와는 뜻이 맞을 것 같군. 왕실의 기강은 무너지고 천하는 어지러웠다. 혼란을 틈타 일어선 황건적은 성과 마을을 불태우고 약탈을 일삼았다.
정밀병을 만들겠습니다. 보다는 내려부수는 게 더 좋은데. 내려부술 기회가 왔구만. 정축보다는 내려부수는 게 더 좋은데.
가자. 정축 말고 전쟁은 안 합니까? 풍력이 더욱 강해지겠군요. 정일병을 만들겠습니다.
수행하겠습니다. 안전한 건물을 지켰습니다. 완전히 토벌됐다. 전쟁은 끝났다. 난을 진압하는데 큰 전공을 세운 조조, 태수에 버금가는 직책인 제남국의 상이 되었고, 손견 대장군의 밑에서 군사를 다스린 별부사마가 되었다. 유비는 아직 나라의 부름을 받지 못했어. 유비의 진심에 감동한 백성들 유비의 곁으로 모였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모두 안심하십시오. 이 정도는 이 장비님께 별거 아니란 말씀이야. 천하 곳곳에서 등장한 영웅들 눈부신 활약을 펼쳐 황건의 난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